에코랜드 스포츠 2017년형 지금 이제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기존에 차와 뭐 이런 승차감이나 아니면은 뭐 연비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변화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 차는 에코랜드 스포츠 2.2 차량이고요. 네. 지금 현재 대전 총판을 준비 중인 유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 차 지금 세팅된 값이 거의 무동력 헤어리터브, 그리고 라파 플러스 대용량, 라파 고스트 플러스 에너지 접지 총 460% 이상 세팅된 차량이고요. 네.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소형차용 라파 플러스 1으로 시작해서 그냥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그냥 얼음판에서 그냥 미끄러진다는 느낌. 엑셀에 발을 살짝 얹어놔도 상당히 부드럽게 치고 나가고, 엑셀을 꾹 밟아서 차가 확 나가는 느낌하고, 엑셀에 그냥 살짝 발을 얹어갖고 이제 부드럽게 치고 나가볼까 하고 얹는 느낌 가졌을 때 차가 거의 뭐 스포츠카 나가듯이 속도가 금세 올라가고 차에 무리도 안 가고, 일단은 그게 제일 많이 변화된 값이고요. 네. 뭐 제가 와륙이랑 여와륙이는 거의 다 장착을 해봤는데, 와륙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드러움,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 이렇게 빠져들게 된 거는 뭐 어느 제품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거의 전국에 산지에 있는 와륙이랑 와륙이는 거의 다 접해본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예, 거의 뭐 그걸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전시도 될 만큼 거의 다 달아봤어요. 근데 거기서 느끼지 못했던 거를 라파 대용량을 추가 장착하기 시작하면서 차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을 갖기 시작해서 여기서 더 하면 어디까지 하면은 부하가 차나, 부하 안 차는 점 그 와륙이나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 부하가 찰까 해서 지금 계속 추가 장착을 해봤었는데, 현재 460%까지는 그냥 그 정도 장착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 그 이상부터는 제가 재질을 안 하는데 계속 장착을 하면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던가 뭐 부하 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저희 제품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뭐 이건 차량에 따라서 그리고 뭐 모든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라파 제품을 많이 그래도 이용해 주시니까 뭐 감사하고요. 근데 우선 다른 차이점은 또 뭐 없나요? 일단은 와륙에서는 초반 스타트나 엑셀이 그냥 가볍다는 느낌, 그 정도에서 좀 더 좋아지고 싶어서 더 추가 장착을 하던가 하면은 거의 제품들이 부하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쪽에 좀 관심이 생기고 머리를 좀 써보면은 그런 느낌을 알게 되고 와륙의 단점도 알게 되고. 그런데 현재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라파를 접해봤을 때 부하가 차는 그런 느낌은 아예 1도 안 되고요. 차가 좋아지면 좋아지. 일단은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고, 제가 이만큼 느꼈으니까 이런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싶고 남한테 알리고도 싶어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 총판을 준비 중이고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이 좋은 느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일단 저는 대선 총선 준비하면서도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아서 저만큼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느껴볼 수수 있게. 있게끔. 네, 그동안에 뭐 시행착오도 많으셨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마룩이라는 게 예전부터 좀 인식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효과도 미비하고. 하지만 현재 나온 거는 많이 개선된 게 많이 나오고,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본사 우성근 대표님과 서울 경기 종판 기술 대표님 또 라파 김태훈 형님까지 해서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좋아지면 좋아졌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알아서 정착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뭐 촬영에도 좋고 뭐 그리고 나서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선 오히려 접해보시는 것과 접해보지 않은 차이점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이런 부분도 실제로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이 원래 제연비 자체가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제원사연비는 11.4였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차량 운행 중인데 16.2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편도로 갔을 때 이렇게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왕복을 하게 되면은 연비가 줄면 줄었는데 현재는 줄지도 않고 이게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코란도 스포츠 2.2 차가 묵직하잖아요. 차도 무겁고 그리고 연비도 안 나오고 해서 이런 걸 저런 걸 접해보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절대 후회를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접해보라는 거예요. 접해보면은 사람들이 느낌을 알 텐데 그동안에 다른 데에서 뭐 많이 속았기 때문에 많이 속기도 하고 장착을 해보고 아 이게 별로 나한테는 효과가 없다 해서 반품을 해달라 그러면 돈을 뭐 100만 원을 지불하고 샀으면은 100만 원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뭐 장착비다 뭐다 뭐 빼고 실상 받는 거는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거의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도 안 좋고 그동안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요. 하지만 저희 라파플러스나 무동력 회어리터버는 장착하고 두 달가량을 타도 일단 장착을 해보고 그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타보시고 내 차에는 안 맞다 싶으면 두달 안에 아무 때나 와서 환불을 하시면은 환불도 다 가능한 제품이니까 일단 접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환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환불 조건도 내세우는 거죠. 그렇긴 뭐 그렇겠지만 뭐 실제로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환불하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단은 이걸 장착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느낌이 안 좋다. 뭐 나는 별로 느낌이 모르겠어. 좋은 걸 모르겠어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떼보면서 타보세요. 그럼 장착했던 거 하나씩. 그동안의 그런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떼면은 바로 내 차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나? 이렇게 시끄러웠나? 아니면 뭐 이렇게 뻑뻑했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찾아왔다가 환불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와갖고 차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근데 있어요. 원래 이상해진 게 아니고 그차 상태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그차 상태가 안 좋았던 건데 이걸 달고 좋아졌는데 그걸 그 사람이 두나던가 아니면 좀 느낌을 잘못 찾아서 원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편안해지면은
그게 그대로 그 상태인 걸로 착각을 하시는 건데, 그렇지는 않는데, 다들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원래 상태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일단은 그래서 저는 지인이나 뭐, 다른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한번 장착을 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찍게 됐고, 일단은 저는 이제 대전 총판을 준비 중이니까 이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더 접해보고 이런 좋은 게 있었구나 이런 거 많이 알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예, 고생하셨고요. 실장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